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님도 그 언급을 했는데 우리 그 BTS 방탄소년단이 밴프리트상을 수상을 올해 했었습니다. 뱀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합니다. 밴프리트 장군은 6.25 전쟁 때 한국군에 참전, 한국액전에 참전을 해서 미 8군 사령관을 하고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기여한 사람을 주는 상, 밴프리트 상을 코리아 소사이어티 한미 친선협회에서 제정을 해서 매년 한 명씩 줍니다.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님도 사실은 받은 적이 있고요. 올해는 BTS가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BTS 소감 발표가 보니까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더라. 그리고 우리는 양국 한미와 함께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호국 보훈의 가치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지지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병무청을 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평소 우리 그 모종아 청장이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더 명쾌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장, 우리 국민들이 병무청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공정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저거는 국방연구원에서 1,000명을 남녀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저기 연도를 보면은 그 계속 62.8%에서 17년도에 19년도에 50.8%로 이렇게 공정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데 청장님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병역 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소한 분야에서도 굉장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공정을 해야 되고 국민이 무엇을 공정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공정의 가치 또 공정의 의미 민감도가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예전보다 온 국민들은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모종아 청장님을 비롯해서 병무청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병역 비리 적발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도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홍보,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죠. 병무청에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예. 요새 대해서는 뉴미디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병역 대상자인 우리 젊은이들은 유튜브나 SNS를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운영하는데 혹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한 5천 명뿐이 안 돼요. 예, 5천 명. 여기 우리 국방위 국회의원님들 중에도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수만 명 되는 분도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국민적인 무슨, 관심사가 무슨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 착안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분야를 제가 전반적으로 제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박청준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AR을 통한 그 여러 가지 소통을 시도는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예. 많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시도 자체는 저는 아주 높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시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만들고 또 홍보할 거를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 이런 거는 다 쌍방 소통이거든요. 예. 거기에 댓글들이 달려서 뭐가 불만족스러운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그걸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전 SNS나 뉴 미디어에 예산이 너무 미비합니다. 사실 유튜브는 예부 영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분야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좀 예산을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니까 그게 추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은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병무청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 군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사업. 그렇죠. 그 청춘 디딤돌 예. 사업 이것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문에서 그 잘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일부 군에 가기 전에 정비를 하던 병력 인원이 그 센터 지원 센터와 상담을 해서 그래서 그 수송부 정비병 임무를 받고 군에서 하고 그 경력을 살려서 또 병무청의 지원을 도움을 받아서 철도 정비하는 업체에 취업이 되는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군에 왔을 때 어떤 경력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지원센터에 와서 상담만 할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 청춘 디딤돌 사업은 제가 병무청장의 큰 비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벤처기업부, 교육부와 연계된 협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정부 관계 장관 회의에서 큰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분야는 명심해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